뭐예요? 예? 예, 산돼지입니다. 그렇죠? 아, 너무 뭐해? 집돼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털도 다르고, 예, 송곳니가 이게 쫙 나있는데, 얘들은 없어. 예. 이게 산돼지, 집돼지가 본래부터 다른 걸까요? 예? 아닙니다. 본래는 이런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축화 시켰습니다. 가축화 시켰다는 것은 유전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달라져요? 성질까지 다 달라져 버립니다. 무엇이 달라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유전자가 번역버렸을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돼지는 산에 살면 이런 송곳니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얘들은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근데 얘들은 뭐 달릴 줄도 몰라. 뒤뚱뒤뚱하고. 예. 그런데 얘들을 산에다 갖다 놓으면 1대, 2대, 3대. 약 9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새끼가 산돼지가 됩니다.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환경인데, 자, 산의 환경과 집의 환경. 이것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달라져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참 놀라운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사과가 안 나와요, 이제는. 돼지에 송곳니가 안 나오더니, 무엇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얘들은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아요. 이 코끼리들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그 서식지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상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본래 이게 상아가 상아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 코끼리, 뭐,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코끼리들은 상아가 그대로 있어.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유전자군이 그 상아를 만들 때 상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서 상아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런 상아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도 바뀝니다. 변합니다. 정상 세포하고 암 세포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왜 달라요? 유전자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군,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상아를 안 만들어내나 하면, 자,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항상 내전이 일어납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래서 맨날 걔네들은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제 뭐 공산정권 또는 뭐 자유민주정권 뭐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싸우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벌 데가 어디서요? 코끼리 상아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너무 많이 죽여. 자, 이 비싼 값에 팔린 데입니다. 그래서 이 상아 때문에 밀렵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어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렸어. 이건 왜 이럴까요? 밀렵을 하는데, 살고 있는 장소, 서식지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즉,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이 아무 변한 것도 없고, 먹는 음식도 변한 게 없고, 그대로인데, 왜 상아가 없어질까요? 물론, 상아를 형성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꺼져버렸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들이 그 생기,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총소리가 빡! 하고 났습니다. 예, 코끼리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팍 도망가렸어. 정신없이 도망가서 나중에 보니까, 아, 덩치 큰 수컷 한 마리가 안 보여. 상아가 큰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덩치 큰 그 아주 멋있는 큰 상아를 가지고 있던 순놈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상아를 잘라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야, 상아가 있으면 어떻게? 총 맞아 죽는 거.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상아가 있으면, 아이고, 얘들은 또 총 맞아 죽겠네. 상아 없으면 좋겠다. 이 내면에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상아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근데 편리하고 뭐고 간에 총을 안 맞아야 되니까 상아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상아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디가 달라져 버린 겁니까? 외부적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면적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다.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꼭 같아, 이 말이에요. 꼭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다 똑같아. 예. 얼굴 생긴 모양도 같고, 예. 모든 게 똑같아요. 잘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얘들이 6살 때까지는 다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고 밝게 자라났는데, 6살 때부터 갑자기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엔돌핀 유전자 꺼지면 기쁨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지면 무슨 증에 걸려요? 네,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그런데 얘들의 살고 있는 환경,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쌍둥이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 옷도 저렇게 꼭 같은 옷 입고, 그리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점점 엔돌핀 유전자 꺼지더니 7살 때, 저게 이제 7살 때 찍은 사진인데, 7살 때는 이 저쪽 편에 있는 애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왜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요? 외부적으로 같은 환경에 사는. 외부적인 환경이 같을지라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살 되던 때 엄마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굉장히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밥도 못 해주고 잘 돌봐주질 못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다 낳고 난 뒤부터, 쟤는 저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쌍둥이들이.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이 내면적으로, 마음속으로 엄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애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해서 우리가 고생한 이유는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저 우울증 걸린 애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는 것이 싫어서 그때 꾀병을 부렸다.
우리 엄마가 하는 뭐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는 거 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때부터 이 건강한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니까 유전자가 꺼지지 않아. 근데 쟤는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엄마는 사랑 안 해. 저거 다 위선이야.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졌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한다는 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약하지만은 유전자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에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사랑하는 척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주는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은 내가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 저거 아니야 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전자의 힘을 받지를 못한다. 자, 지난 시간에,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무엇이다? 네? 스스로 있는 자.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연 지유라는 것은 그 자연 속에 그 힘,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 힘이 있어요? 그 자연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힘이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내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는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엄청 큰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진실을 내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 유전자 혼자서 저것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아니라 반드시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사랑이 아닌 사랑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건 뭐예요? 배신, 증오, 분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힘을 어떻게 막는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가 막힌다고 부른다. 기가 막히면 막힐수록 유전자는 자꾸 꺼진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자연 속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게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자, 내가 보니까 암에 걸렸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나한테 암 걸리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예. 네.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네. 저 집사 저거 저 년은 너무너무 못된 년인데 어떻게 쟤는 암에 안 걸리고 나는 저 년보다 훨씬 착한데 어떻게 내가 이런 암에 걸렸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완전히 오해해버리는 거야. 자, 얘도 엄마는 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을 작동시키는 이 힘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 온 자연의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알고 보니 뭐가 꽉 차 있구나? 사랑이 꽉 차 있구나. 생기가 꽉 차 있구나. 예. 그 힘이 있구나.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우주 공간이 그냥 뭐요? 텅 빈 거, 그냥 공기뿐인 줄로 알고 있었다. 아, 그게 아니구나. 그 이 속에는 뭐가 차 있구나? 아, 생기가, 사랑이 차 있구나. 그 사랑, 그 자체가 생기이면서 그것이 생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치유를 시켜주는 힘, 자연 치유력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치유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자, 보세요. 이 두 쌍둥이도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음식을 먹고 외부적 환경은 꼭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의, 그래서 온 집안에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 집안에 가득한 엄마의 사랑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아, 그 믿음이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여러분의 그 치유에, 자연 치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이 유전자야 켜져라, 켜져라, 그래서 켜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켜지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힘을 받아야 켜지지. 그렇죠? 예, 네, 여러분이 유전자야, 켜져라, 켜져라. 아무리 해봐도 안 켜져요. 어떻게 하면 켜져? 와! 와, 하늘이 파랗다, 날씨가 좋다. 와, 벚꽃 봐라. 아, 벚꽃잎이 떨어지네. 예, 꽃비가 오네. 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꺼진 유전자를 켜려고 아무리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 뭐 하면 돼? 그 꽉 찬, 그 진선미,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믿고, 옛날에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암 환자들이 다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렁뚱땅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 암 환자의 그 성격적인 특징은 뭐냐고 하면, 다른 주위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무슨 책임을 맡고 일을 맡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완벽하게 하는 완벽주의자들이야. 저도 완벽주의자 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 이게 모든 게 완벽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주위를 돌아보면 완벽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남의 집에 갔다가 그 남의 집 그 안주인이 세상에 설거지 안 해놓고 접시 쌓아놓은 거 보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사냐, 이거지. 근데 그 안주인은 뭐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그래서 이 유전자, 그때 지금 편하지가 않아. 자, 완벽주의에다가 뭐 책임감이 강하다.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항상 깨름직해. 그 다음에, 남에게 어떻게, 남에게 남을 힘들게 하는 거를 못 견뎌. 남에게 피해 주는 거에 대하여, 사실 상대방은 피해를 별로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네. 그래서 이 암에 걸린 분들의 성격은 뭐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모범생들이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은 법 없어도 뭐예요?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냥 얼렁뚱땅 해주고 책임감도 없고 룰루랄라 유전자가 안 꺼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암 타입이에요 본래. 타입인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는 덕택에 아직도 암이 안 걸렸어. 그래서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참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모범생들이요. 모범생.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살다가 덜컥 암에 걸리면 더 억울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내면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아니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조건 반사적이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가 뭐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강의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은 데야? 거기에 반응한다.
자,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반사라는 것은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브 박사라는 사람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실험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여기 종을 갖다 놓고 개 눈앞에서 종을 땡 쳤습니다. 개는 종소리를 듣고 어떻게? 영문을 몰라. 영문 모른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또 종을 그 다음부터는 종 땡 치고 맛있는 거. 또 한 10분쯤 있다가 또 땡 치고 또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개가 뭐를 잡았습니까?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다는 말은 무엇을 알았다? 종소리가 무슨 뜻인 줄을 알았다. 이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이 뉴스타트 강의 속에 있는 어떤 확실한 뜻을 탁 파악했을 때 여러분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걔가, 그 다음에는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파블로 박사가 종만 어떻게 딱 들었다 하면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아하, 파블로 박사가 지금부터 종을 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를 뭐예요?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뜻을 아니까 아직도 맛있는 거를 먹지도 않았는데 침이 질질 흘러. 침이 질질 흐른다는 말은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다. 뭐 때문에? 뜻 때문에. 뜻을 몰랐을 때는 침 안 나왔어. 그리고 엔돌핀 유전자도 안 켜졌어. 이제는 뜻을 아니까. 종 딱 드니까 걔는 네. 꼬랑지도 막 흔들고 그러죠.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예. 막 아니. 유전자는 뜻에 반해. 예. 자. 그래 가지고 한 이틀 하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딱 실험실에 들어오면 걔는 지가 먼저 종을 쳐다봐. 빨리 종 치라 이거지. 종 치고 맛있는 거 달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그 한 3, 4일 후에는 뭐예요? 예? 왜냐면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오면 지가 종을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려. 이젠 종 안 쳐도 돼.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면 그 뜻을 알면 네. 걔가 파블로 박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뭐가 통하면 마음이 통하면 유전자는 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삶에 있어서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고 건강해.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외톨박이,
외로워져. 예, 혼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를 어떻게, 존재가 있구나. 라고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종 안 쳐도 걔는 막 유전자 막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 5일째 되는 날, 이제 파블로 박사가 탁 터내, 걔는 막 지금 막, 막 난리가 났어, 막. 그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땡 치고, 탁 놓고, 나가버렸어. 맛있는 거 안 주고. 요게 뭐요? 배신이야. 이 개가 파블로 박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네,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어. 그것이 바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이 억장이 무너질 때 유전자는 팍 꺼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파블로 박사가 자기의 믿음을 뭐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만 해도 파블로 박사가 탁 실험실에 들어오면 걔가 어떻게, 걔 유전자들이 어떻게 팍 켜졌는데, 오늘은 파블로 박사가 탁 들어오니까 켜질라 그러다가 꺼지고 켜질라 그러다가 뭐요, 꺼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반신 반의. 반은 오늘은 주겠지 맛있는 거. 그런데 오늘도 배신할지 몰라. 의심하는 거. 반신 반의. 네, 반신반의 하니까 꼬랑지가 흔들렸다가 이러다가 엔돌핀도 찔끔 나오다가 말았다가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유전자 켜진데 믿음, 확실한 믿음. 아, 이건 확실하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가장 강력하게 켜지는 거예요. 확실하구나. 알았어. 그래서 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반신반의하는 개를 그냥 놔두고 또 종을 놓고 또 나가버렸어. 아하, 역시 배신했구나. 그 다음날 파블로 박사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와서 오니까 개가 어떻게 째려봐 그냥. 예. 네. 근데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탁 들고,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뭐가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어. 종 치는 뜻이 달라졌어. 처음에는 종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 라는 뜻으로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나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걔가 그 종땡 치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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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뭐가 나와? 예, 네, 나를 화를 내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탁 생산된다.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가 반응해서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드레날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화를 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쪽에서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 그래서 얘들 엄마가 그 2주 동안 몸살로 그렇게 고생을 했을 때 그 몸살을 엄마가 아팠던 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엄마가 아파서 밥도 잘 못해주고 해서 고생은 됐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고 그 엄마의 사랑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면 유전자가 안 꺼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사랑을 믿었다. 근데 쟤는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왜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면서 같은 엄마가 키웠고 예, 저렇게 같은 옷을 입고 자라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얘는 무선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네. 엄마가 우리 밥을 못 해주지만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 얘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지를 않는구나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자, 물어봐. 여기 물이 반 잔밖에 안 남아. 여러분 잘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죠? 이 반 잔 남아있을 때, 야, 물이 아직도 반 잔이나 남아있네? 대박! 그러면서 마시면 유전자 켜지고. 물이 왜 반잔밖에 없어? 그럼 꺼져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성격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얘 일란성 쌍둥이들까지 그래. 아시겠죠? 이게 무엇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날까? 그렇죠? 얘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6살 때까지는 꼭 같았어요. 똑같이 행복하게 쾌활하게 예, 살다가 6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서도 어떤 분은 그 이 센터가 여러분 완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 그 문제점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저는 부산에서 자라면서 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호르머니 밑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의사를 하면서 의사가 그 개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국 환자들이. 예. 그때는 뭐 1970년대니까 한국 사람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 한국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어. 근데 다 환자들이 백인들인데, 예. 백인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환자가 줄을 서. 그러니까 아마 이 구라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알아듣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 설득력이 좀 있어요. 제가 설득력이.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게 탁탁탁탁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뭐 동양 사람이라도 그렇게만 딱딱해주면 아주 존경하고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막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그, 코리안 닥터, 한국인 의사, 누구누구, 가봐라, 말이야. 최고다. 이래가지고, 막, 환자가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와서, 그 가난하게 살던 놈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네, 진짜로 이상해져요. 갑자기 막 벤츠가 두 대나 되고 수영장이 있고 막 보트도 사고, 예? 네? 캠핑카, 예? 네? 또 사, 막 갖고 싶은 걸 막 다 가지고 막 그 산에도 별장이 있고 바닷가에 우리 집이 있고 막, 예? 네? 사고 싶은 건 다 사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좀 이상해져요. 이렇게 목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다 그러면 친구들은 저보다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저는 뭐, 야, 너는 어떻게 벤츠가 두 대냐? 그러면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싸구려 중고차를 끌고 댕겨야 될 형편이 된다면 나 안 살아. 죽지. 지금 우리 차 중고차예요. 13년 된 차예요. 예. 네. 제가 요 중고 그 시세 알아보니까 뭐 400만 원도 못 받는데.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그 옛날 그 당시를 뒤돌아보면 그 자식 참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지금은 벤츠 아니라도 어떻게? 행복해.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는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휴가 때가 돼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하와이로 간다.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타. 그래서 이제 하와이도 호텔도 비싼 호텔 탁 예약해가지고 탁 가면, 불평밖에 안 해. 들어가면서 더, 야, 전망이 왜 이 모양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샨델리아가 이게 뭐 유리 쪼가리네? 크리스탈이 아니네? 이랬으면서. 괜히 트집 잡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유전자만 자꾸 꺼.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자꾸 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모든 것을, 고급이 아니면, 뭐 차도 벤츠가 아니면, 뭐, 차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사니까 맨날 부정적이고, 그래서 하니까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지고, 그래서 제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연님을 만났어. 자연님. 자연님을 만나면서 정신을 차렸어. 아하, 내가 완전히 이게 목에 힘 죽었네. 완전히 폼, 진짜로 폼생, 뭐예요? 폼사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구나. 예, 네,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 네, 벌써 뭐 한 20년 전에 땅속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예,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뉴스타트라는 일은 뜻이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뜻이 있다. 뜻이 있다는 말은 할 만한 일이고, 뭐예요? 이게 보람이 있는 일이다. 정말 병원 치료를 받다. 전 의사로서 항암 치료가 뭐 하는 건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 병원에서 해본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는. 예. 내가 이것만 계속, 이 일만 계속 하다가는 우울증 빠지겠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예. 면역력을,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 걸리게 됐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함으로 말미암아 T세포를 어떻게 더 죽여.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치유가 돼. 그래서 일시적인 치료 효과, 암이 줄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뭐예요? 면역력을 자꾸 더 약화시켜서 항암 치료를 반복할수록 면역력은 더 약화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치료. 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내가 의사가 될 때는 환자가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병이 치유되는 줄 알고 의사가 됐는데,
하는데, 의학 공부를 해보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돼 있지,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의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그 하나님, 정말 자연님, 이상하죠, 좀.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와,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 예. 그러면서 제 유전자 자체가 다시 생각이, 인생에 대한 뜻이 달라져 버렸어.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달라져 버렸어. 이때까지는 내가 폼 잡고, 남한테, 목에 힘주고, 나만큼 너 살 수 있어? 난 돈 이만큼 벌었다고? 벤츠 봐, 우리 집 보트 봐. 이게 사는 거냐? 진짜로? 거기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해방될 수 있다. 그 해방이 탁 되고, 드디어, 이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요즘 뭐 얼굴이 말이야, 말입니다. 얼굴이 살이 쪄가지고, 옛날엔 참, 정말 이 사람이 살까, 요즘은 뭐, 뭐, 아직도 위장 출혈이 조금씩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궤양 수준에 불과해요. 위 궤양, 궤양이 있으면 그 조금 더 궤양만 이제 굳는 거. 궤양은 잘 금방 암으로 붙을 수 있어요. 아, 처음에 와, 정말. 토해, 피를 막 이만큼 토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그러니까, 보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유전자가 잘 켜져서 치유가 빨리 될 수 있으신 분들은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보람 있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맨날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해? 아, 더럽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삼겹살도 못 먹고, 맨날 풀이나 처먹고, 하기 싫은 운동 맨날 이렇게 되면 아무 뜻이 없어. 그럼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야,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배울 수도 깨우칠 수도 없었구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암 낳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뜻있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뜻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는 꺼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뉴스타트만 하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다.